또 카운터 네 개, 테이블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있어. 이야. 진짜 아주 일본 도쿄 무조건 가야 될 가게 이거. 안녕하세요, 정요광입니다. 도쿄 게이세이 타테이 지역 근처에 위치한 야끼니쿠 전문점 규보입니다. 이곳은 일본에 30년 이상 거주하신 한국인 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식당이고요. 식당은 이 자리에서 운영하신 지만 약 20년 이상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먼 타국에서 한국인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식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장 내부는 직사각동선에 인테리어는 세월이 느껴지는 깔끔하지만 오래되어 보이는 이곳만의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은 대략 10개 정도로 보였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는지 수많은 사인들도 보이네요. 자, 식사를 하기 전에 이곳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 주방의 작업 공간도 선뜻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생맥주를 만드는 기계예요. 생맥주 기계요. 그러니까 놓고 스위치 만드는 맥주가 되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술을 따르면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놓고 탁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 엄청 작은 가게였네. 8평. 야. 얘는 주방이 이렇게 쓰고 여기 화장실이었고요. 예. 또 카운터 4개, 테이블 하나, 둘, 셋, 4개였고. 아, 이야.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 냉동,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주방이 이렇게 조그만. 발비스. 오. 이게 지금 일본산이죠? 네, 일본. 이건 국산입니다. 국산. 와교로였으면 예. 기름이 많아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산 국산 이렇게 부르나 봐요. 네. 예. 소 혓바닥. 끝에서부터 여기 에쿠버가 있어요. 여기 들어간 데 있죠. 그래서 네. 이 손가락 두 개만 뺍니다. 또 고래가 히레. 안심. 예. 고래가 어깨. 갔다. 새우살 쪽이네. 네. 예. 고래가 아니다. 하라미. 예. 하라미. 안창살이 나오죠? 안창. 네. 예. 하라미. 이것도 국산이에요. 하라미는 내장이기 예. 때문에 국산하고 와규라는 구별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몰라요. 예. 네. 육향으로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리브. 꽃등심이라고 그러죠? 아, 국산인데도 정말 좋은데. 예, 와규. 아, 일본 이거 뭐라고 부르나? 이게 A4. 예, 또 리브로스. 리브. 자부동. 어깨. 어깨? 네. 어깨 살이 되게 좋아요. 이 부위가. 아, 앞다리 살. 네. 네. 예. 아, 이. 여기가. 예. 야, 그거 정말 많다. 이게 혓바닥. 응. 이게 냉장고에 이렇게 딱딱 집어넣으면 일하기도 편하고. 이게 이제 그 안창살을 청소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게 안창살이에요. 하라미. 예. 이거 아시죠? 아, 토시살. 네. 네. 토시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자부동. 살치 쪽인가요? 이게? 아니면 자부동? 아까 로스, 갖다 로스. 갖다 예. 로스. 어깨 등심. 네. 아, 양곡창. 예. 곱창. 예. 전부 다 지금 로스로 나가는 거예요. 네. 사장님, 대부분 이게 네. 지금 한 며칠 정도 분량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기 보여주신 게? 네, 또 하루. 하루 반. 하루 반? 네. 이야. 보통 그러니까 3일은 못 견뎌요. 예. 이틀 넘어가면 색깔 변하니까. 예. 하루 반 정도. 아. 또 갔다가 있지 보네. 네. 아이, 그래. 가시인. 에이, 시어로스. 국산 너 리브. 또 자부동가 이 찐이네. 드시네. 잘 드셨어.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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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껌도 껌빠이, 껌빠이. 7초. 7초? 7초. 7초든 7초, 5초. 5초. 네. 그리고 바질 간장으로 드세요. 세일링이잖아요. 이걸로 드시면 맛있어요. 네. 아, 이런구나. 네. 아까 이거 살짝 넣은 게 있잖아. 살짝이에요, 살짝. 이거 살짝 차게 먹는 거 같고. 시오가 아니라 여기는 손님을 시도해. 여기 한국에 최고 고기 전문가. 아, 이게 지금 갈아져 있는 게 뭐예요? 네, 마늘이에요. 마늘. 네. 예. 이렇게 해서 주세요. 네, 이것이 유모 사라다. 우리 가게 이름으로 소 사라다를 내는데
살짝 마셔서. 이거 한국 사이 맛이야. 나이 집. 그러니까 지방 적은 불 같고. 예. 있으니까. 담백하면서 더 맛있네요. 아 맛있네. 왜? 여기 진짜 맛집이다. 진짜 맛집. 아 진짜. 우리는 미디엄 레어예요. 미디엄 레어. 네. 이거는 급식 나올 맛이다. 네. 약간 이거 아직 잘 안 됐다 했잖아요. 너무 비싸. 마늘 간장으로 두 개 드세요. 마늘 간장으로. 네. 살짝만 있어서 드시는구나. 그 아까 저기 찍어 종호 부분이 이건 이제 두툼하게서 안심 히레 히레입니다 히레. 진짜 차갑게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차갑게 먹는 느낌이 너무 쫀득쫀득하다. 예. 쫀득쫀득해요. 치아에 그냥 쫀득 달라붙어요. 쫀득. 예. 착착 달라붙는 느낌. 그리고 이 소스하고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어. 난 너무 맛있어. 네. 사장님한테 고기를 요청해 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 거래처를 바꾸자. 아 맛있다 이거. 맛있죠. 야, 이거 샐러드로 너무 좋네요. 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중심 쪽 살치 부위입니다. 살치살. 와, 너무 맛있지. 아 근데 진짜 육향이 지방 향 같고 진짜 잘 느껴져요. 여기서 바깥은 안 먹겠습니다. 가게 이름. 이건 어떤 부위죠? 아까 말한 그 다다로스나 이런 부분 밑에 부분. 아. 어때요? 아, 어때요? 바로 왔어. 한우보다 지방향이 진한데요? 근데 타레는 생각했던 거보다 막 그냥 그 지방의 막 느끼함이 아니라 이게 감칠맛도 있고 아 식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개 느끼함이 없어요. 예, 그 느끼한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고기 맛하고 이게 밸런스가 되게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다 맛있네요.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본 도쿄 조금 안 될 가게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고등어하고 이거 나눠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두 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에 속하네요 이쪽에서. 여기서는 좀 비싸죠. 네? 또 어릴 때 좀 이게 입맛이 좀 까다로우셨나요? 아니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또 어머니가 좀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안에? 그쵸 그냥 지나가는 맛? 그럼 이제 거기 귀담아 놓고. 아 그래? 네, 그래 일부라도 먹어. 뭐 맛있는데 그냥 방금 아까 봤는데 첫마음 먹고 맛있는 게요. 하나 그립자고 먹는 거 맛있었어. 어쨌든 이게 꼬마만 하긴 시리즈가 지금 7인가 8 나오는데 시리즈 한 번에 12개씩 나오는데 꼭 약식 있구나. 근데 이런 가게 좋아해. 그리고 식감이 좀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한국에서 먹는 우설입니다. 우설. 다른 약기는 그죠? 이건 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예. 나이 먹고 늙어서가 남미산을 많이 쓰면은 양곱창이 맛있어요. 남미. 예. 왜냐면 소가 늙고요. 늙고 나이가 먹은 소. 맞아요. 살집이 나져 있구나. 그렇게 해놓을 좋아하지.
오늘 완전 맛차이다. 기분 좋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한국은 거의 혼자 너 고등어 다 최장식 하는 게 담아내기하고요. 그렇지. 그냥 담아내기하고 같이 드셔보세요. 오늘 단맛이 돌아가지고. 아 맛있다 이것도. 호주산 맛하고 완전 달라. 아 이거 식감 진짜 좋다. 들어보 아삭하면서 쫄깃하네요. 이거 식감 자체가. 냄새 풍 네. 양 장내가. 머리 거야. 이거 육개 좀 파르만 찍으면 되는데 이거 고사리가 이렇게 좋다. 아 고기 원래 못 약해 있구나. 그럼 이거를 다 말까요, 나? 아니요, 저기 약 육개장보다는 약해진 게 더. 아, 밥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밥이 진짜 맛있어. 야. 아 그러세요? 아 밥이 진짜 맛있네. 네, 쌀 자체를 비싼 거죠. 어떤 쌀이에요? 밥 너무 맛있다, 근데. 달다. 네, 달지는 않고요. 10kg인가? 10kg에 4만 원. 아. 밥이 너무 맛있어서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드릴게요. 저기서도 시작하는 거 있어요. 이야 저렇게 시작했구나. 네. 처음에 이쪽에서 작게 8평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쪽이 이제 옷가게였는데 확장으로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8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도쿄에서 야끼니쿠를 뭐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은 몇 군데 먹어봤는데 이야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그 오랜 경험 한 21년 정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오랜 경험에서 나오신 그 식당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고기에 대한 이해도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요. 저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정말 배울 점들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야끼니쿠 전문점 규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곳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장사 마인드와 장인 정신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정말 배울 점과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고기를 잘 알고 부위에 대한 특징과 성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위마다 밸런스를 잘 맞추신 부분도 만족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인 메뉴 가격대는 국내 한우 전문점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우살이나 살치살 같은 부위를 100g당 12,000원 정도에 판매하시니까 정말 말 다한 거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